노트북 사용하다 덮개를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노트북이 절전 모드로 변경됩니다. 절전 모드는 전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덮개를 열었을 때 빠르게 작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잠시 노트북에서 떨어져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트북 덮개를 닫았을 때할수 있는 작동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덮개를 닫았을 때 설정을 위해 시작 버튼을 누르고 덮개라고 검색해 줍니다. 그럼 덮개를 닫을 때의 작동 설정을 볼수 있는데 클릭해 줍니다. 그럼 덮개를 닫을 때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배터리를 사용할 때와 전원을 연결했을 때두 가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둘다 작동 방식은 같으니 전원을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절전으로 작동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절전 글자 있는 곳을 누르면 설정을 할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함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노트북 덮개를 닫았다가 다시 열게 되면 바로 이전에 작업하던 환경으로 복구됩니다. 노트북에서 덮개를 닫아도 작업을 계속하고 싶을 경우가 있다면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최대 절전 모드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덮개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 보시면 아무런 반응이 없이 검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노트북의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윈도우 부팅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컴퓨터가 부팅됩니다. 시스템 종류와 다른 점은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그대로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최대 절전의 경우 절전 모드보다 배터리 소모가 적으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설정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종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덮개를 닫게 되면 노트북이 시스템 종료 절차를 진행합니다. 덮개를 다시 열었을 때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윈도우가 실행됩니다. 이전에 작업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은 모두 종료된 상태로 PC를 실행합니다. 잘못해서 노트북 덮개가 닫히는 경우가 있으니 시스템 종료는 선택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